안녕, 안녕하세요. 신아토이의 신아입니다. 짠! 오늘은 제가 제20회 서울 프로젝트 돌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구체 관절 인형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구간 인형 같이 개봉해보려고 해요. 짠! 이렇게 구간 인형과 상품으로 받은 핑크색 레디백이 있고요. 저는 글립이라는 부스에서 첫 구간 인형을 구매했습니다. 짠!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저는 첫 구간이라서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그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이 아이인데요. 글립의 도토리스 릴리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헤어랑 메이크업, 안구, 의상까지 모두 다 세트로 돼 있는 인형을 구매했어요. 여기 보시면 인증서가 있고요. 릴리 베이직 본체 세트에 로즈 화이트 스킨이라고 합니다. 같이 넣어주신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원래 제가 구간 인형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프로젝트 돌을 여러 번 다녀왔어도 한 번도 구매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좀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요 39만원이고요 글립 인터넷보다는 행사 때 조금 더 할인을 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USD 사이즈고요. 신장은 28cm, 헤드 둘레는 17cm, 그래서 가발은 6-7인치를 구매하면 된다고 해요. 안구는 13mm고 신발은 45mm입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구체관절 인형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인형 강좌가 있네요. 여기서 헤드 연결 방법이나 가발 착용 방법, 안구 착용 방법을 배워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글립이 우리나라 구체관절 회사다 보니까 AS 같은 거 맡길 때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샵도 있고 오프라인 샵도 있네요. 여기는 바디 재조립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넣어주신 거는 이거는 조립용 당김이래요. 요거 뭐 머리 넣을 때 쓰는 거라고 해요. 요거는 텐션 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핑크색 레디백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인형을 넣고 들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해요. 짠!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인형도 넣고 소품도 넣고 그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인형 가방입니다. 진짜 궁금했던 구체 관절 인형 드디어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구간 인형은 큰 사이즈는 아직 제가 가지고 놀기에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포켓 사이즈랑 USD 사이즈 중에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눈에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요거는 인형 파우치인데 같이 넣어주셨어요. 여기 도토리스라고 돼있고 평상시에 이 파우치에다 보관을 하면은 햇빛도 맞고 좋다고 해요. 안에 이렇게 돼있고요. 저 몰랐는데 제가 구매한 아이가 미백 타입인데 이런 아이들은 녹변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햇빛을 받지 않도록 암소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짜라란. 진짜 너무 뽀얗고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구간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만져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네요. 진짜 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간을 좋아하시는지 이제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너무 섬세하고 메이크업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구간 인형이 이렇게 바디를 보면 이렇게 텐션 줄로 진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오, 진짜 너무 예뻐요. 나 이거 어떻게 만져? 너무너무 애기애기하게 생겼어요. 저는 아직은 좀 진한 메이크업에 그런 구간 인형들이 좀 적응이 안 돼서 첫 구간은 순해 보이는 아이로 골라봤어요. 그게 바로 얘 릴리예요. 핑크색 볼터치에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있는데 여기 앞니 두 개가 딱 보여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예쁩니다. 옷은 이게 원래 릴리 기본 옷이래요. 신기해. 팔이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미니 드레스랑 속바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팔 너무 귀여워요. 팔굽핑크 색깔 머리고요. 바디가 너무 궁금해서 옷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귀여운 보넷을 쓰고 있었어요. 요새 초등학교 친구들도 구간을 가지고 논다는데 저는 이제서야 첫 구매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릴리 풀세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마트에서 파는 관절 인형과 구간 인형이 어떻게 다른지 살짝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짠! 얘는 인터넷과 마트에서 파는 DBS 드림 페어리라는 인형인데요. 제가 구매했던 릴리 인형과 굉장히 사이즈랑 느낌이 비슷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해요. 옷을 벗겨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짠! 이렇게 옷을 둘 다 벗겨보았고요.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얼굴이 느낌은 비슷한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구간이랑 퀄리티 차이가 엄청 느껴집니다. 그냥 딱 봐도 오른쪽이 훨씬 예쁘잖아요. 가격 차이가 얘가 한 4만원 정도고 이 구간 인형이 40만원 정도니까 가격 차이가 딱 10배 정도 나요. 들었을 때 무게감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드림 페어리 같은 경우는 텐션 줄이 없는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텐션 줄이 없어요. 이렇게 텐션 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발이에요. 어머, 얘는 이렇게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이렇게 귀여운 릴리 인형을 입양했으니까 앞으로 예쁜 옷 입혀주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화토이의 첫 구간 인형 입양기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인형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슈!